랭킹 쇼 안지용입니다. 오늘은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대학가요제 출신 베스트 5를 꼽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대학가요제 출신으로 잘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대학가요제 출신이란 걸 몰랐던 스타들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대학가요제는 MBC에서 매년 가을 주최하는 대학생 대상 가요제였습니다. 1977년에 첫 선을 보였고요. 2012년까지는 매년 개최가 됐어요. MC들과 새내기 가수들이 이 대회를 통해서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역대 MC들을 보면 굉장히 쟁쟁해요. 현 SM엔터테인먼트 회장인 이수만, 초대 뽀미언니였던 왕영은, 이미혜진, 이덕화, 김희애, 그리고 이문세 씨 등이 대학가요제의 MC로 활동을 하기도 했었죠. 본격적인 순위 시작할게요. 의외의 대학가요제 출신 5위, 배우 박원상 씨입니다. 저는 이 영화 부러진 화살에서의 변호인 역할, 그리고 영화 화려한 휴가에서의 모습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요. 이 박원상 씨, SBS 라디오죠. 장혜원의 시내타운에 출연해서 본인의 과거를 밝혔습니다. 내가 대학가요제 은상 출신입니다. 그 당시 금상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김동률 씨가 이끌던 전람회였습니다. 만약에 김동률 씨가 없었다면 금상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더 가수로서 각광받을 수 있었는데 정작 본인은 금상을 받은 김동률 씨에게 고맙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박원상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학가요제 혼자 나간 건 아니다. 친구들과 함께 나갔다. 근데 김동률 씨 음악을 들었는데 김동률 씨도 그때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음악색이 분명했다. 그런데 김동률의 노래를 듣고 가수는 저런 친구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수상이 김동률 씨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유 나는 가수는 아닌가 보다라고 일찌감치 포기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로서 본인의 필모를 잘 쌓아나갔으니까 결과적으로 잘 됐다는 거죠. 박원상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꿈이 대학가요제에 통기타를 들고 나가는 것이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서 연극반 활동을 했다. 연극만 하면서 그 꿈을 잊고 살다가 군대 다녀온 뒤 복학해서 87학번 선배랑 같이 나가서 은상을 받았고 그 선배는 지금도 통기타 가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도 은상 받았으니까 뭔가 좀 의미가 있잖아요.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금을 받았는데 크진 않잖아요. 상금 받았다고 후배들 술 사주다 보니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다. 박원상 씨가 가수를 포기한 이유가 확실해졌습니다. 자, 4위 배우 윤박입니다. 자, 윤박 씨가 대학가요제 출신인 건 비교적 최근에 알려졌는데요. 중요한 건 싱어는 아닙니다. 보통 대학가요제 하면 사람들이 당연히 노래를 불렀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윤박 씨는요, 드러머였습니다. 2010년 대학가요제 밴드 못 노는 애들의 드러머로 참가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력이 최근에 도움이 됐어요. 물론 드럼을 치는 이 솜씨가 배우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됐을까 싶기는 한데 최근 이 엠넷에서요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이라는 새로운 오디션 프로그램을 론칭을 했습니다. 밴드 서바이벌인데 본인이 과거에 대학가요제에서 드러머로 참여했던 이 이력 덕분에 이 프로그램에 MC를 맡게 된 거죠. 최근에 온라인 제작 발표회가 열렸는데 윤박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음악 프로그램 진행은 처음이다. 조예가 깊진 않지만 학창시절부터 밴드 음악을 자주 들었고 쑥스럽지만 대학가요제에 드러머로 출전한 적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밴드들은요 롤모델을 두고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윤박 씨의 롤모델은요 바로 링킨파크였다고 합니다. 의외의 대학가요제 출신 3위는 배우 전수경 씨입니다. 얼마 전까지 드라마 결혼작사 이혼작곡 시리즈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던 전수경 씨.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을 했죠. 한양대에 다니던 1988년 MBC 대학가요제 나가서 이분 입상했습니다. 동상을 수상했어요. 자, 전수경 씨 대학가요제에 출전했던 이력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동상을 받았다. 가수를 꿈꿔서 나간 건 아니었고 꿈은 배우가 된다는 거 확실했죠? 그때는 뮤지컬로만 먹고 살 수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전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의 다양한 이력을 만들어 나간 거죠. 불행인지 다행인지 KBS 연기자 시험 떨어지고 뭐든 도전하겠다는 기세였다. 그래서 대회에 출전을 했는데 그것도 아마 안 됐으면 개그맨 시험까지 봤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뭐든 시험만 있으면 다 도전해보는 거죠. 과연 내가 어느 쪽에 재능이 있는지, 누가 나를 인정해주는지 나를 끊임없이 시험대에 올려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연기자가 원래 꿈이었는데 연기자 시험은 떨어졌고 그 와중에 대학가요제에 지원을 했는데 동상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항상 그러죠. 두드리면 열린다고. 전수경 씨가 얘기를 합니다. 대학가요제 출전 이후 러브콜이 많았다. 당시에 특이하고 개성 있는 외모로 제안이 많이 왔다. 그런데 가수로서 방송을 하는 건 즐겁지가 않았다. 그래서 배우를 다시 하겠다고 생각했고 그때 뮤지컬 캐치가 떠서 오디션을 봤다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전 이 얘기 완전 와닿아요. 제가 원래 신문방송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방송사 시험도 1년에 한 번 있고 잦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삼성 시험을 봐서 삼성맨이 됐었습니다. 1년 딱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신문방송학과 나왔고 당연히 이런 방송이나 신문, 기자 할 거를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고 하더라도 재미가 없는 거죠. 제가 그래서 1년 딱 때려치고 나와서 다시 준비해서 기자가 됐거든요. 뭐 누구는 아쉽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적어도 이 전수경 씨 얘기 가수로서 방송하는 건 즐겁지 않았다. 그래서 배우를 다시 하겠다고 생각했다고 했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재미가 없었어요. 안정적이었지만. 자, 자꾸 제 얘기해서 죄송하고요. 네, 원래대로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전수경 씨의 동상. 이 동상 이상으로 그 당시에 전수경 씨가 얻은 수확이 있습니다. 바로 대상 수상자와의 인연. 그때 대상이 누구였냐고요? 그 유명한 노래, 무한궤도의 그대에게였습니다. 신해철 씨. 나는 그대 숨결을 느낄 수 있어요. 전수경 씨는 신해철에 대해서 까불이로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때 신해철은 까불이 중에 까불이였고 무척 귀여운 동생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왕이 돼 나타나 무척 놀랐다라면서 신해철 씨와의 인연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의외의 대학가요제 출신 2위 유명 뮤지컬 감독 박할린 씨입니다. 박할린 씨가 대학가요제 출신인 거 많이 알려지지 않았죠? 왜냐면 그 당시엔 박할린 이름으로 출전한 게 아니라 박영미라는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이에요. 박영미 양 그러니까 처음이 아니에요 저하고? 네.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던가요? 아니요, 저쪽에서요. 아, 그쪽에서 태어나셨군요. 대학교 때 미국 LA에서 대학가요제 미주 예선에 참가했다는 겁니다. 그때 1등 상품이 전자피아노, 한국가는 비행기 티켓이었다. 이참에 한국 가서 아버지나 보고 오자라는 생각으로 참가했다. 사막의 비라는 곡을 써서 박영미라는 이름으로 나갔는데 어쩌다 보니 미주 대표로 본선에 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냥 한국 가서 아버지 좀 보고 싶은데 내 돈 주고 가기는 좀 비싸. 그런데 한국 가는 비행기 티켓이 부상이야. 어? 그래? 그럼 나가볼까? 했더니 덜컥 1등을 해서 티켓을 받았어요. 아, 이건 정말로 신의 재능이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본선에서는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럼 그때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와, 대상 할 만한 분이 대상을 탔습니다. 바로 전윤아 씨였습니다. 너를 사랑하고도 늘 외로운 나는. 하, 너무 유명한 노래죠. 명곡. 사랑이라는 건 장난감처럼. 자, 다음 의외 대학가요제 출신 1위는 심수봉 씨입니다. 대한민국 여성 싱어송라이터 중에는 원조라고 볼 수 있죠. 만 20세 나이로 대입 준비를 해서 숙대 작곡가의 응시에서나 낙방을 합니다. 그래서 재수 끝에 명지대 경영학과에 입학을 했고 재학 도중 MBC 대학가요제에 참가를 하죠. 심수봉 씨의 이력이 굉장히 특이한 이유는 뭐냐? 입상은 못했어요. 하지만 대학가요제 최초로 트로트 장르로 출전을 했다는 이색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죠.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그 당시 심수봉 씨의 출전은요, 심수봉 씨 입장에서도 충격이었고 심사위원 입장에서도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대학가요제 참가했던 대학생들은요, 음악적 성향이 대부분 포크나 록이었어요. 그런데 심수봉 씨가 원래 주종목은 재즈였는데 재즈가 아닌 트로트로 도전장을 냈으니까 상을 못 받은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심수봉 씨 입장에서는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음악을 너무너무 잘하는 건 잘 알거든요. 그런데 아예 아무 상도 못 받았어요. 심사위원들이 일단 대학가요제 트로트를 갖고 출전했다는 것도 너무 놀라웠고, 이 노래가 장르적으로는 낯설지만 너무나도 좋은 노래고 기승전결이 완벽했기 때문에 놀랐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상을 안 시켜줬죠. 점수를 안 준 이유는 이겁니다. 너무 프로스러워서. 지금이야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평인데, 당시 대학가요제의 심사 기준이 대학생의 풋풋함이었기 때문에 이 심수봉 씨의 너무 프로 같고 세련된 음악이 오히려 심사 기준과는 간극이 컸던 겁니다. 하지만 결국 될 사람은 되죠. 심수봉 씨가 이 노래로 대학가요제 입상은 못했지만요, 이 노래를 가지고 그대로 앨범을 냅니다. 공전에 히트를 기록을 했고요. 이듬해 1979년에 신인 가수상과 10대 가수상까지 모두 섭렵을 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심수봉 씨가 대학가요제 출신인 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당연히 기성 가수로서 앨범을 발표하고 곧바로 스타덤에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 대학가요제 출신이었다는 거. 그래서 의외의 대학가요제 출신 1위는 심수봉 씨였습니다.